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버린 물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전국에는 350여 개의 하수처리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땀 흘려가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한 물을 처리해주는 하수처리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수. 발효수란 뭘까? 발효수는 하수처리 과정 중 슬러지 처리 시설에서의 농축상등수, 소화상등수, 탈수기에서 탈수 후 나오는 탄력, 1차, 2차 침전기에서 발생되는 상부 수컴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수처리장에서는 탈수기에 영향이 많습니다. 발효수의 농도가 유입시의 농도보다 높아져서 수처리 공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발효수가 수처리 공정으로 보내지게 되면 더욱 처리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반복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발효수, 그 해결 방법은 없을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 발효수 저감을 위해 발효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탈수기에서 발생된 탄리 여액은 부유물질의 입자가 작고 가벼워 발효수 처리 수조에서 침전되지 않고 부산 상태로 있어 발효수 농도 저감이 안 되었습니다. 발효수 농도 저감을 위해서 수처리 공정과 원위 처리 공정 사이를 관찰하면 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의 기본을 생각해보면 탄리 여액 회수율 상승을 위한 원시 탈수기 여액 배출구인 댐의 세부 조절과 슬러지 응집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유기고분자 응집제의 효율 재검토로 탄리 여액 농도 저감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질과 수온의 최적인 응집제, 응집보조제의 종류와 첨가량 및 pH값 등을 정하기 위해 자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품 변경보다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대 개선 요도를 위해 탈수기를 한 대 한 대 분해 점검하였고 필요에 따라 여액 배출구 댐의 위치 조정과 설치 업체와의 합동 점검 그리고 각각의 탈수기 여액과 함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8시간에서 12시간 5대로 운영하던 탈수시설을 가장 효율이 높았던 탈수기 2대를 선정하였고 24시간 2대를 돌려보는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탈수기 2대 가동으로 120톤의 적정 슬러지 케이크 배출을 하고 운반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탄리 여액 농도는 84% 개선되었고 고농도 발효수에 의한 유입 분배조 보완은 48%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연구 및 실험 그리고 과감한 실행으로 발효수 보화 경감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효수 보화 저감을 위한 첫 시도인 탄리 여액 농도 저감은 성공하였으나 발효수 농도 부하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이 또 있었습니다. 가자 사업소 내의 방류수 재처리 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공정 농축액 폐액이 연기 처리 중이나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기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하여 공정에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를 주는 시설의 발견이 보람보다는 희망으로 보여졌습니다. 치덩어리 발효수의 농도를 더욱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